그냥 우리가 무당이 뭐 물가에 가지 마라, 물 조심해라, 뭐 상갓집 가지 마라, 생일밥 해먹지 마라,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. 여기엔 꼭 귀신이란 단어가 붙습니다. 그래서 내가 먹는 그 밥에 귀신이 따라올 수가 있어서 내가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난다거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홍득개 이시안입니다. 저는 어디서 사냐면 대전 유성구에서 시장 있는 데서 살다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드글드글거려. 그래갖고 어떨 땐 좋은 귀신도 있는데 나쁜 귀신, 배고픈 조상 막 이런 조상들이 있을 때 보면은, 아 나도 나중에 죽으면 저렇게 배고파서 해골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까,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. 그리고 요즘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, 막 드라마나 이런 것 쪽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귀신이나 조상이나 이런 것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눈을 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이름 없는 묘가 있고 제사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억울한 조상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용감한 형사들을 그걸 참 즐겨보는데, 거기에 보면은 정말 억울한 존상이 많겠다, 이렇게 정말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나쁜 짓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, 특별하게 나쁜 짓 하는 거는 없지만은, 어쨌든 조금 냉정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지금은 갱년기 플러스 뭐 공황장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가끔 이상한 짓도 많이 해. 여기서, 아,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? 미치겠어. 근데 신이 실리면 이거는 하겠는데, 누가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, 뭐, 깜빡깜빡해요. 만약에 이제 오늘이 촬영이잖아요. 그럼 어저께 모르고 있어요, 저. 몰라요. 어제는 초하루인데, 그 전날에, 그 다음날이 초하루인지 몰랐답니다. 이래서 깜빡깜빡 하는, 근데 이 나이가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좀 슬픈 것도 있고, 저는 조금 젊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정말 이 무당이란 세계에서 정말 저는 진짜 좋은 사람? 아니, 조금 용한 사람, 잘 봐주는 사람,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거든. 그래서 그나마 유튜브가 있어갖고, 그래도 죽을 때, 그 노래, 그 누가 불렀지? 죽을 때내 이름, 아, 마이진 씨가 내 이름 석자는 남길래요 했듯이, 저도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말띠를 할 건데요. 말띠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어서 제가 대박 나는 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 달이 되더라도 이거를 조심해야지만 대박이 날것 같아서 제가 좀 해봤습니다. 일단 말띠들이요, 어리거나 뭐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를 다 포함해서 특히나 40대, 50대, 60대, 70대까지는요, 상갓집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. 그냥 우리가 무당이 뭐 물가에 가지 마라, 물 조심해라, 뭐 상갓집 가지 마라, 생일밥 해먹지 마라,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. 여기엔 꼭 귀신이란 단어가 붙습니다. 그래서 내가 먹는 그 밥에 귀신이 따라올 수가 있어서 내가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안 좋은 일들로 갔다 오면 막 뿡뿡뿡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. 그리고 조금 촉이 있는 분들은 꿈을 꿉니다. 그런데 그냥 그 꿈으로만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데 보석인 선생님을 찾아가셔서, 요즘에 딱 치기만 하면 나오잖아, 내 동네에.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느 동네든 상관은 없는데 꼭 하셔서 상문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, 요 분들은 정말 40대, 50대, 60대, 70대까지는 정말로, 70대 요분들은 생일밥을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. 60대까지는 상갓집을 조심하셔야지만, 자, 좋은 달이 있습니다. 물론 3월 달에 당연히 좋습니다. 그래서 좋은 달은 몇개 있는데, 이 분명히 제가 전자에 찍고 가는 게, 이 좋은 달에 정말 대박이 나고 좋아지려면 꼭 이것만은 명심해서 지켜라. 그래서 제가 상갓집을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3월달, 5월달, 6월달, 7월달, 그다음에 8월달, 9월달까지 다 운세는 열려 있기는 하는데, 여기서 이제 제가 4월달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. 4월달은 조심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만약에 4월달에 70대 분이 생일이거나 이런 것 쪽에 있으면 절대 저는 생일밥을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, 내가 그 생일밥을 먹어서 얹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병으로 나올 수 있고, 그거는 이제 귀신이 먹는 밥하고 혼합이 됐기 때문에, 그래서 미역국이나 이런 거안 드시는 게 좋고, 꼭그 생일날만 피해서 드시면 돼요. 그래서 요래야지만 내가 정말로 운세가 대박이 날수 있는 게꼭 집어서는 돈입니다. 그래서 건강은 뭐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는 잘안 보여요. 그러니까 건강이 나쁘시는 분은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겠지만, 일단 저는 재물로 돈 문제를 풀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산신제나 봄이죠, 봄에, 지금 딱 봄에 산신제로 풀어서 상갓집 가는 것도 맞고,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귀인이나
귀인이 있어야지만 요즘에는 돈을 벌지 나 혼자는 벌을 수가 없어요. 남편이 귀인이 될지 내 친구가 귀인이 될지 내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귀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업적으로 내가 기계를 갖고 있다. 예를 들어서 뭐 큰 차를 갖고 있다. 운영을 한다. 막 이런 것 쪽에서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지키지 않으면 사고 수가 나요. 그래서 좋은 운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풀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달에 내가 칠지 모르는데 그 달이 4월 달이다. 그래서 4월 달 생일이신 분 요거 조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생일 잔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상갓집만 조심하셔서 상갓집에 가더라도 부주만 하시고 이렇게 오지 뒤따라들고 묻어들고 따라드는 그런 부정이나 귀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귀신은 있어요. 근데 귀신은 사실 무섭지 않아. 사람이 무서운 거지. 왜냐면 오는 줄을 모르는데 어떤 때 오냐. 내가 운이 나쁠 때 아주 싸늘하게 이렇게 딱 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답까지 다 말해준다고 그렇기는 하는데 답을 말해줘야 이분들이 하실 거 아니야. 그래서 말띠들은 4월달만 빼고 3, 5, 6, 7, 8, 9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달에는 그다지 대박이 난다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돈 벌 수 있는 관계 내가 옮길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거 큰 차로 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로 돈을 좀 만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사고부만 꼭 지니고 다니세요. 사고수만 없어도 내가 재수가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갓집과 사고부는 상갓집은 가시지 않는 게 좋고 피하면 좋고 가려면 예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는 늘 있을 수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큰 차로 영업이나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은 직장 동료가 사고가 나든지 내가 사고가 나든지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꼭 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이 올해 운세는 그닥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좋은 달에 움직이면은 돈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모두 전부 다 돈이잖아요.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지금 딱 두 개거든. 옛날에는 뭐 아,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. 뭐 어쨌으면 좋겠다. 근데 요즘에는 딱 찍혀져 있어. 건강, 돈이야. 근데 제가 아파보니 돈도 까먹기도 까먹지만 일단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. 우리 모두 대한민국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특히나 구젠트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행운이 들어서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꿈이겠죠. 그래서 나 혼자라도 잘 살으려면 유튜브를 왜 보겠어요. 내가 궁금해서 보는 거거든.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해소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해우소라고 화장실은 가지 마시고 좋은 일을 좋게끔 저는 내가 내 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운도 다 돈이에요. 그러니까 운도 사야 돼. 뭐든지 돈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무당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. 어쨌든 운수 대통할 수 있는 달이 분명히 있으니 이달 중에서 다 꼽아서 어떤 달이 진짜 잘 되는 달이 있을 거예요. 저는 그게 한 3월달 7월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하거든요. 달수는 제가 많이 찍었지만 정말로 괜찮은 달은 3월달 7월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요때 결정하시고 요때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밤에는요 특히나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뭐 비도 오고 이제 이렇게는 할 건데 따뜻해져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운이 살아날 것 같아. 난 추운 거는 그렇게 타지 않는데 추우면 자꾸 움츠러들잖아요. 그리고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뭐가 자꾸 귀찮아져. 그러니까 노래 안 하는데 요즘 60대 어르신들은 좀 많이 부지런한 것 같아.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말띠들 여러분들 요거가 이제 빨리빨리 말해서 지나가면 다시 뒤로 돌려서 보시면 되니까 아무튼 요거 조심하시고 모든 띠들 여러분들 좋은 달을 말씀드리니까 그 달에는 꼭 움직이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만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